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. 두산 키울스를 보도록 하죠. 저점일 줄 알고 2만원에 15% 매수했는데, 그래요. 사실 이거 주가가 뭐 너무 오래 내려왔으니까요. 네. 2만원에 저점 판단?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. 판단이죠. 그런데 시장도 밀리고 더 내려왔습니다. 자, 그래서요. 수익도 보고 싶은데, 얼마쯤 오면 매도하는 게 좋을지, 이거 중장기관적으로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. 라고 하셨거든요. 이게 승산이 정 없는 것 같으면 빨리 팔아야 되겠고. 그렇죠. 아니면은 중장기로 보유해도 괜찮은지를 네.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두산 퓨얼셀입니다. 이 수소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요.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? 그러게요. 이 수소 관련되는 쪽들이 부각이 한 번쯤 될 때가 됐는데,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.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, 뭐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더라도, 주가 움직임을 보고도 어느 정도는 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. 자, 제가 이 수소 쪽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을 가장 좋아하는데요. 그거 주가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요 일봉을 한번 볼게요. 자, 보시면 이때 뭐 지금 4월달 들어서 장도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? 근데 빵빵 떠서 움직였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에요. 지금은 크게 보면 여기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고 있는데요. 자, 뭐 이런 것들 매물 소화를 잘 거치고 이 242평선만 좀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. 자, 그러면 이 상하프론테크 역시 마찬가지 그 수소 관련되는 쪽이 부각되면 가장 강한 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. 자, 근데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,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중간에 PM막을 만드는 뭐 전해질 막, 그 수소 연료전지에 그걸 만드는 기업이죠. 자, 두 종목이 방향이 같다라면 지금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좀 몇 프로 횡보하면서 좀 상승을 모색할 만한 그런 자리도 됐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, 일단 뭐 수소 관련되는 부분들이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면 이거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은 청정에너지 이런 걸로 수소를 만들긴 어렵고요. 거의 천연가스에서, 천연가스는 메탄 성분이죠. 메탄 성분에서 이게 탄소 3개하고 수소 4개가 결합된 게 메탄인데요. 탄소 3개를 떼내면 수소 4개가 남는 겁니다. 천연가스에서 주로 이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반기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. 자, 그래서 일단 뭐 한동안 너무 안 움직인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.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, 일단 좀 기다려보세요. 기다려보시면 우리 시청자님도 뭐 중장기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조금 긴 관점으로 기다리신다라면 기술적으로도 만 22,000원 이상 정도를 한 번 정도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상태에서 보유하셨다가 22,000원 정도, 뭐 그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두산 퓨얼셀 살펴드렸습니다.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주셨으니까요. 네.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